과학 안에서 사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기술 간의 연결 그리고 사람 간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컴퓨터 기술이 뭐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우리 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해하려는 학문과 만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발전해온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서로 만나고 연결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다양한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협업이 새로운 또 하나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백민경입니다. 네, 앞에서 손상무 박사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멀고 거대한 우주라는 세계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그 거대한 세계에서 다시 우리 근처로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우리 몸 안에도 있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 받을 때 자기소개를 하시는 걸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요.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뭐 몇 살 혹은 어느 학교를 다니는 어떤 꿈을 가진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잖아요. 제가 다른 과학하시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소개를 할 때는 보통 아 저는 어느 학교에 있고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항상 아 저는 인공지능으로 단백질이라는 분자를 연구하고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하면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컴퓨터를 혹시 전공하셨나 봐요. 혹은 아 생물을 전공하셨군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제 소개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저는 사실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단백질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제가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제 경험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화학을 그냥 좋아했어요. 화학을 좋아했던 이유는 수학은 일단 너무 어렵고 물리도 너무 수학 같고 생물은 공부해보니까 외울 게 너무 많고 화학은 수식 적당히 몇 가지로 웬만한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 화학 정도는 내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화학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화학을 좋아하니까 대학을 갈 때도 별 생각 없이 화학을 좋아하니까 화학을 전공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서울대 화학부에 오게 됐습니다. 서울대 화학부로 오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좀 더 큰 약간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화학을 전공을 하면 앞으로 뭘 해야 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화학 전공자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 쭉 봤을 때 가장 멋있어 보이는 게 신약 개발이었습니다. 왠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을 내가 딱 만들어낸다면 엄청 멋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 화학을 전공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저는 화학을 전공해서 신약 개발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고 대학을 왔는데요. 그럼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신약? 뭔가 화학물질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합성하는 실험을 해야 될 거고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걸 배워야겠구나. 보통 이제 유기화학이라고 부르는 분야인데 저도 당연히 유기화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유기화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랑 유기화학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특히 화학 실험을 하는 게 점점 더 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나는 내 손에 물을 묻히고 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머리를 좀 쓰고 사는 게 더 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화학과를 왔는데 실험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고 먹고 살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화학과에서 처음으로 계산화학이라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이 계산화학이라는 수업은 사실 저 이걸 들으면서 계산화학이라는 분야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사실 처음 알았어요. 이 계산화학이라는 분야가 여러분들이 보통 화학이라는 과목을 들으면 보통 화학실험, 손에 물을 묻히고 실제로 시약 같은 걸 막 섞어보면서 가끔 폭발도 나고 하는 그런 실험을 생각을 하실 텐데 계산화학은 전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컴퓨터만 가지고 컴퓨터 계산을 몇 번 좀 하면 화학과 관련된 온갖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원리들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좀 하고 그걸 통해서 신약 개발의 정말 핵심적인 단백질이라 부르는 분자의 구조와 그 단백질이
약물과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그걸 듣고 저는 딱 이거다. 이거라면 내가 내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도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대학원에도 진학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들도 뭐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알파고와 이세돌 사이에 대국이 있었죠. 이걸 통해 인공지능이 모두에게 좀 더 이렇게 더 확 와닿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뭘 할 거라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걸 보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만약 과학 연구에 잘 적용만 된다면 과학 연구에도 획기적인 뭔가 성과들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기 시작했죠. 제가 박사를 받을 때쯤 처음으로 제가 연구하던 분야에도 인공지능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잘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를 받고 나서 인공지능을 정말 내 연구에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만든 게 2021년에 발표한 로제타폴드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입니다. 네, 왜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럼 인공지능 단백질 구조 예측 도대체 뭐냐,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하면 뭐 기술, 그러니까 뭐 과학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헤드라인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장 뜨는 바이오 기술이고. 심지어 사이언스는 2021년 최고의 연구 성과로 이 기술을 뽑기도 했고 이제 신약 개발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뭐고 왜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인공지능이 어떻게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분야의 하나의 획기적인 혁신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저는 단백질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단백질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네, 여기저기서 고기, 뭐 육 이런 한 단어, 한마디 외침이 들려왔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제 친구들도 심지어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제 이제 친척분들도 저 단백질 연구해요 그러면 뭐 배양육 만들냐부터 시작을 해서 단백질 파우더 만드냐, 뭐 보충제 만드냐 별별 얘기를 다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단백질이라고 하면 좀 더 그냥 먹는 거, 음식에 가까운 이미지죠. 단백질이 먹어야 하는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인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을 잘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세포 안에 굉장히 많은 물질이 차 있죠. 그리고 이 물질들 이제 물이랑 뭐 지방 이런 걸 좀 빼고 나면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이 사진 안에 보이는 저 동글동글한 약간 이렇게 실처럼 생긴 것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 안은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단백질들이 우리 몸 안에 거의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우리가 이제 산소를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들이쉬는 거죠. 그리고 그 산소는 우리 몸 안에 이제 피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그 헤모글로빈에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도 사실 단백질이 하고 있고요. 아까 점심을 다 드시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아마 지금쯤 졸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밥을 먹고 그 음식물을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혹은 필요한 물질을 우리 몸 안에서 합성해내고 하는 그런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도 바로 단백질이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앞줄은 좀 춥고 뭐 중간쯤은 조명 때문에 약간 더우실 거고 또 내 자리가 하필 난로 옆인 분은 또 아 덥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사람이 추위를 느끼거나 더위를 느끼면서 좀 더 옷을 이렇게 움츠리게 된다든지 혹은 더우니까 땀이 나게 된다든지 하는 외부 자극에 의한 우리 몸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신호 전달 과정에도 수많은 단백질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제 외부 침입 물질이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는 면역 과정에도 항체와 같은 다양한 단백질이 관여를 하고 있죠. 즉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백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복잡한 분자예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분자들이 이제 실에 구슬 깨듯이 여러 개가 쭉 연결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생체 속에 있는 고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연결이 될지는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안에 코딩이 되어 있죠. 즉 우리 몸 안에서는 DNA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들을 합성을 해내고 그 단백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의 도대체 왜 구조를 알아야 할까요? 왜 하필 우리는 단백질의 그 3차원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뭐 중요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그 감염 기전을 좀 이해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또 사람에겐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결합을 하는지 각각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결합했을 때의 구조는 어떤지를 알게 된다면 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랑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면서 감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단백질 3차원 모양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랑 결합하지 못하게 방해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바탕으로 단백질의 그 3차원 구조를 바탕으로 아, 얘네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므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해볼 수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결합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서 바이오 센서로 활용을 함으로써 진단 키트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본따서 단백질로 생긴 백신을 만든다면 이걸 우리가 주사를 하면 이제 백신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획득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시작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걔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의 단백질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구조를 알기만 했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의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이 단백질의 구조를 실험을 통해 확인을 했어야만 했어요. 뭐 제가 이 실험 방법들을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엑스레이 결정법이라든지 극좋은 전자 현미경 방법이라고 부르는 모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그동안은 단백질의 구조를 봐왔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실험을 통해 우리가 단백질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너무 비싸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제 각각의 실험 장비만 해도 수십억, 수백억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단백질의 구조 하나를 보는데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딱 이렇게 갑자기 생겼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 구조를 아는 데만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동안은 이제 저희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단백질의 구조를 빠르게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컴퓨터 계산을 활용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서열은 거의 2억 개가 넘는 데 비해서 구조가 밝혀진 건 대략 20만 개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에 의한 단백질 결정 방법이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뭐 1시간, 뭐 2시간 내에 단백질의 구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면 뭔가 이 갭을 줄이고 그리고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의 치료 해결책을 찾고 실제 신약 개발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정말 단백질의 구조라는 게 컴퓨터의 계산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게 사실 1972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크리스티안 안핀센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에 의해 밝혀졌어요. 이분이 해봤던 실험은 RNA 분해 효소라고 하는 이제 RNA를 조각조각 내는 효소를 자연 상태에서 이제 100%의 활성을 보이면서 그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이 효소의 구조를 일부러 조금씩 망가뜨리면서 활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이황화 결합도 끊어보고 이제 거기에 요소를 막 넣어서 단백질의 구조를 엄청 흐트러뜨려서 이제 완전 다른 형태의 구조가 되도록 만들어도 보고 했을 때 활성이 이황화 결합을 좀 깼을 때는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정도의 활성을 보이다가 단백질의 구조를 완전 망가뜨렸을 땐 활성이 아예 없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걸 통해 기능과 구조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 1차적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실험은 이 요소를 완창 넣었던 걸 다시 요소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원래 구조로 돌아가도록 도와줬어요. 이렇게 했더니 단백질이 그냥 서열 정보만을 바탕으로 다시 원래 구조로 회복되면서 활성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RNA를 다시 분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는 서열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구조라는 건 결국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로 귀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단백질 서열 정보만 안다면 그래서 그 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이 단백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단백질의 구조 예측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화학 전공을 살려서 화학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화학자 입장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라는 건 결국 가장 안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런 수많은 반데르발스 힘, 뭐 수소 결합, 정전기적 상호작용, 뭐 소수성 상호작용 같은 이런 수많은 분자 사이의 힘을 바탕으로 이걸 잘 계산해서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물리화학 에너지들 다 어떻게 함수식 형태로 표현되는지 아니까 그거 열심히 계산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냥 공 굴려서 제일 낮은 위치 찾아가는 것처럼 그냥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문제는 저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어느가 가장 안정한 구조인지도 모르고 저거를 우리가 더듬어가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색해야 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안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구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장 안정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단백질 구조를 정말 만들어보고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고 이게 정말 에너지가 낮다라는 걸 보여야 합니다. 그럼 단백질이 가질 수 있는 구조의 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정말 잘 쳐줘도 10의 300개 승이거든요. 10의 300승 정도 되면 이게 아무리 빠른 컴퓨터 막 1초에 1000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져다 줘도 우주의 나이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화학 원리만을 활용해서는 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여기서 포기할 거냐? 물리학 원리에는 이제 답이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만둘 거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게 물리학 원리는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그동안 관찰한 지금까지 우리가 누적해온 데이터 안에 어떤 구조에 대한 정보가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럼 단백질에 연관해서 누적해온 데이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단백질의 진화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백질의 서열을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단백질의 서열 정보, 결국 단백질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하면 그 안에 뭔가 의미 있는 게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우리 근육 안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미오글로빈 단백질은 이제 산소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통해서 전달되어온 산소가 근육세포로 이렇게 딱 넘어가서 근육이 움직이는 데 활용하는 그런 이제 산소를 붙들고 있는 거죠. 이 미오글로빈의 구조는 사람이나 말, 심지어 참치까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하얗게 칠해진 부분들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그게 다른 건데요. 사람과 참치는 분명 아미노산이 조합된 순서는 다릅니다. 어떤 아미노산이 조합되는지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앞에 단백질 구조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단백질 구조를 이렇게 그냥 실 같은 구조로 제가 단순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실처럼 보라색 선이 단백질을 이루는 뼈대 구조고 옆에 이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아미노산에 따른 이제 저희는 사이드체인 곁가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미노산들의 구조입니다. 이랬을 때 저 단백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초록색 아미노산과 빨간색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면서 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진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무작위적인 변이가 생기는 거죠. 돌연 변이가 하필 생겨가지고 초록색 아미노산이 이런 주황색 아미노산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럼 빨간색 아미노산과 주황색 아미노산은 모양이 안 맞아서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단백질이 구조를 잃을 거고, 아까 구조와 기능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구조를 잃어버린 단백질은 기능도 못하겠죠. 즉 미오글로빈이 더 이상 산소를 잡고 있지 못한다면 근육에서 움직일 때 써야 하는 산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할 거고,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체는 금방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변이가 생겼는데 하필 구조가 망가지는 변이가 생기면 질병이 유발되고 결국 그 생명체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즉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생명체에는 어떤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항상 그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변이가 일어나긴 했는데 빨간색 아미노산이 초록색으로, 초록색 아미노산이 빨간색으로 변했다면 이 둘은 계속 결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구조도 유지가 될 거고 기능도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만이 살아남아 계속 후세에게 자신의 유전 정보를 물려주는 형태로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단백질의 진화 과정에서 아무 변이나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능과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변이만 살아나다 보니까 어떤 지금까지 살아남은 단백질들 안에는 어떤 패턴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들, 내가 관심 있는 단백질과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백질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혹시 이렇게 같이 변하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다 보면 그게 구조와 연관된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열 모음 안에 어떤 특정한 구조에 대한 패턴이 숨어 있게 되고 우리 이 패턴을 찾을 수만 있으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열 모음에 들어있는 구조 패턴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것이냐, 찾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잘하는 게 패턴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도 결국 서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즉 패턴을 가장 잘 찾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서열로부터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손쉽게 예측을 해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밝혀진 단백질의 구조 데이터가 대략 20만 개가 이미 있으니까 이걸 학습 데이터로 잘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잘 시키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진화 정보, 서열 모음 안에 있는 구조에 대한 패턴을 인식을 해서 새로운 단백질의 구조를 많이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는 캐스비라고 부르는 일종의 올림픽 혹은 월드컵 같은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는 우리가 보통 방법을 만들면 방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우리 방법이 제일 좋아, 다들 우리 걸 써야 돼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누가 제일 좋은지를 모르니까 이제 어떠한 기구에서 우리가 그럼 시험을 봐볼게, 너네가 이렇게 시험을 쳐서 받는 점수가 너네의 성적이야 라고 매겨주는 겁니다. 이 대회가 항상 2년마다 열리면서 지금까지 단백질 구조 예측에 어떤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를 평가를 하는데요. 단백질 구조 예측 정확도를 봤을 때 그동안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이전, 2016년 이전에는 지금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막대 차트에는 다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밖에 못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결합되기 시작을 하면서 맨날 100점 만점에 40점 맞던 애가 갑자기 60점을 맞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 정말 쓸만한 걸, 뭔가 되겠는 걸 이라는 희망을 품고 다 인공지능으로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인공지능에 달려들어서 이것저것 막 해보면서 60점 맞을까 말까 하던 걸 이제 한 63점 맞게 이렇게 조금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는데 갑자기 구글 딥마인드가 2020년에 짠 하고 알파폴드2라고 부르는 방법을 만들면서 너네 100점 만점에 60점밖에 못 맞냐? 우리는 90점을 맞을 수 있어 를 딱 보여줍니다. 저를 비롯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약간 벙 쪘죠. 저는 인공지능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고 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진 거죠.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 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폴드2를 바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낼 때까지 기다려라,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떻게 할까, 정말 기다릴까, 다른 일이나 찾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구글 딥마인드가 언제 이렇게 공개할지 모른다면 그냥 그동안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일단 인공지능으로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확인이 됐으니까 내가 정말 한번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로제타폴드 프로젝트였고요.
그럼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해야 정말 100점 만점에 90점을 맞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직은 굉장히 훌륭해요. 진화 정보, 이제 서열 모음 안에 구조에 대한 패턴이 숨어 있을 거고 그 패턴을 우리가 잘 찾아낼 수만 있으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인공지능이 잘 찾을 거다. 로직은 굉장히 완벽하지만 과연 남은 문제는 인공지능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저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굉장히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실제 데이터와 비슷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서열 모음이라고 제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불렀던 것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장 같죠? 알파벳이 쭉 나열되어 있는 글 같은 인풋이고요. 제가 그냥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패턴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렇게 2차원 이미지처럼 생겼습니다. 실제 뭐 아미노산의 거리가 가까우면 노란색, 멀면 보라색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잘 쳐다보면 인풋으로 글이 들어가고 중간 아웃풋으로 그림이 나오고 그걸 3차원 구조로 만들면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이 글에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인공지능 혹은 그냥 사람이 접근한다면 가장 비슷한 문제가 뭘까를 찾아봤을 때 그림을 묘사하는 글을 보고 그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냥 이 문장을 던져주고 이거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글을 쭉 읽어보고 이 글 아래 그리고 그림 안에 어떤 물체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보겠죠. 찾아봤더니 소년, 오리, 그릴, 소녀, 테이블 이렇게 다섯 개의 물체가 있어야 한대요. 이 다섯 개의 물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그럼 얘네들을 그림 안에 배치를 해야겠죠. 저는 이번엔 이 그 물체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 위치 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찾을 겁니다. 했더니 오리는 그릴 위에 있다. 소녀는 오리를 향해 오고 있고 소녀 앞에 테이블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을 찾을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또 그림에 이제 물체를 배치해 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녀는 어떤 상태인지 뭐 테이블은 무슨 색이었는지 소녀는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추가적인 디테일들을 찾아보면서 갑자기 비약이 심하지만 이제 이런 그림을 완성해 낼 거예요. 즉 우리는 단순하게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글도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글 안에 숨어있는 정보들을 찾아내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도 글에서 읽은 정보를 합치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은 내 상상력으로 덧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단백질 서열이라고 하는 글을 읽고 구조 패턴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정도 똑같이 서열 모음이라고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정보를 찾고 이제 구조 패턴이라고 하는 그림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려나가면서 계속 덧붙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구체화시킨 게 이제 제가 만든 로제타 폴드 인공지능 모델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서열 모음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주고받는 피드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중간부터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린 그림이 정말 단백질 3차원 구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까지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 로제타 폴드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실제 이 로제타 폴드가 구조를 예측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린 애니메이션과 같은데요. 처음에는 완전히 이상한 구조. 네, 조금 기다려야 처음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완전히 이상한 구조로 출발을 해서 뭐 약간 헬릭스 같은 걸 만드나 싶은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아 이거구나 하면서 좀 3차원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때부터는 좀 더 정답에 가깝게 약간씩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과정으로 구조를 예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방법들은 정말 실험으로 보는 구조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고정확도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해줍니다. 제가 실제 예측된 결과와 정답 결과를 각각 초록색,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두 90점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구조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컴퓨터만 있다면 아무나 그냥 손쉽게 자기가 궁금한 단백질의 서열을 넣고
엔터만 치면 단백질의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도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짧게는 몇 초, 길어봤자 한두 시간 안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모두가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고 이걸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이 인공지능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응용을 해서 어떤 연구들을 더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활용을 해서 서로 다른 두 단백질 사이에 결합이 있을지 없을지, 결합을 하면 어떤 구조를 이룰지에 대해 연구를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중요하다, 그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단백질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초록색 단백질이 암세포에서 유난히 많이 발견되는 단백질이래요. 정상세포에는 거의 없는데 암세포에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초록색 단백질의 저 3차원 구조만 보고 도대체 이 단백질이 왜 암세포랑 연관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얼핏 봤을 때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구조를 10년 이상 봐온 저한테도 딸랑이 단백질 구조 하나 던져주고 제 기능을 설명해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단백질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려면 이 단백질이 사실 누구와 결합을 하는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 단백질이 누구랑 결합을 하는지를 찾아봤더니 살의 T세포라고 부르는 우리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세포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대요. 암세포에 있는 단백질이 면역세포의 단백질과 결합을 한다? 이건 뭔가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걸 방해하겠구나.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이상이 있는 애라고 인식을 하고 죽이는 그런 과정을 방해하겠구나 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단백질의 기능을 설명하는, 단백질이 왜 중요한 분자인지를 설명하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들도 단백질들이 사실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뭐 산소와 결합을 한다든지 이제 효소 반응하는 그런 기질과 결합을 한다든지 서로 다른 단백질과 결합을 하는 등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은 구조보다도 그 구조를 기반으로 결국 어떤 단백질들이 결합을 할지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네, 제가 만든 로제타 폴드나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 폴드와 같은 인공지능 방법이 과연 단백질 사이의 결합도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진화 과정에서 기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기능의 필수적인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 데이터, 서울 모음 안에 구조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패턴을 찾으면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게 단백질, 단백질 사이의 결합에서도 나타나요. 이 두 단백질, 단백질 A랑 B라고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저 두 단백질이 결합하는 게 기능의 핵심적이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사람에 있는 저 두 단백질이나 말에 있는 저 두 단백질이나 모두 결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 정보를 찾아봤을 때 이런 구조에 대한 패턴이 두 단백질 사이에도 결합에 대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제타 폴드나 알파 폴드와 같은 인공지능 방법이 이미 이런 패턴을 찾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진화 정보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바탕으로 두 단백질이 결합을 할지 안 할지, 결합하면 구조는 어떨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실제 이거를 확인을 이제 효모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진핵 세포이면서 단세포라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효모라고 하는 생명체에 대해 적용을 해봤는데요. 효모 안에 있는 모든 단백질의 사이의 상호작용을 저희가 직접 이 로제타 폴드와 알파 폴드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대략 400만 개가 넘는 이제 수많은 단백질 쌍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게 일부가 여기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 결합 구조들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정말 잘 들어맞는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로제타 폴드, 알파 폴드라고 하는 처음엔 인공지능 기반으로 단백질의 단일 구조를 예측하려던 방법들이 사실 같은 아이디어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단백질의 결합도 예측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런 걸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뭐에 응용이 되냐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신약 개발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제가 만든 인공지능 방법이 단백질들 사이의 결합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록색 단백질 같이 우리가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아는 단백질이 과연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쭉 한번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요? 초록색 단백질이 아까 보여드렸던 게 누구랑 결합을 하는지를 이런 인공지능 기반으로 찾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아, 이 질병은 이 단백질이 하필 어떤 애랑 결합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니까 뭐 두 결합을 방해해야겠다 혹은 이 두 결합을 오히려 도와줘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그 단백질 단백질 결합 구조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어떤 거를 타겟 표적으로 해야 될지 잘 아는 상태에서 이미 우리가 어떤 지도 같은 걸 다 보고 그 길을 찾아가는 상황이라 훨씬 더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이제 컨텍스트, 이런 이제 관점에서 실제 그럼 이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어떤 식으로 신약 개발에 응용될 수 있는지 단백질 설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백질 구조 예측은 단백질의 서열로부터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그걸 통해 기능을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설계는 이것은 이제 역과정인데요. 어떤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기능을 가지기 위해선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할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그 구조를 가지기 위해 어떤 서열을 가져야 할지 예측을 하는 게 단백질 설계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암과 관련됐던 단백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항암제를 한번 설계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암세포가 가졌던 아까 그 초록색 단백질이 알고 보니 PDL1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단백질이었고 그 결합하는 면역세포의 단백질이 이제 PD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두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면역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계속 자기가 증식을 하면서 암을 퍼뜨리는 거죠. 그럼 항암 효과를 얻기 위해선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 파괴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 두 단백질, PDL1과 PD1 단백질 사이의 결합을 방해해야겠죠. 이 두 사이를 결합을 방해하는 뭔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면, 새로운 저해제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항암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 신약을 개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구체화를 시켜봅시다. 우리가 로체타폴드, 알파폴드 방법을 활용하면 단백질, 단백질의 결합 구조를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두 단백질의 결합을 예측을 하고 그 결합 구조를 바탕으로 결합의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인지 여기서는 이제 노란색 단백질의 이 주황색 부분이 결합의 핵심적이다라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를 하는데 이 파란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게 이 주황색 부분은 가지면서 노란색과 다른 새로운 구조를 가진다면 그 단백질은 노란색 단백질과 경쟁적으로 붙는 그런 저해제가 되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는 로제타폴드라고 부르는 이제 제가 만든 방법을 한번 이런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단백질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알려진 이 주황색 부분의 인풋으로 해서 이 주황색 부분이 어떤 서열을 가지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 로지타폴드를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를 활용을 해서 항암제를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의 필수적인 저 주황색 부위를 따내서 이제 로제타폴드를 활용해 이 회색 단백질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 회색 단백질을 만들어 봤더니 정말 노란색이랑 다르게 생겼고 다른 단백질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저 파란색 단백질과 결합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실험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게 잘 확인이 됐고 노란색 단백질과 회색 단백질을 섞어놓고 파란색 단백질을 붙여봤더니 경쟁적으로 붙는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기술을 조금만 틀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바꿈으로써 항암물질, 후보물질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생체 생명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인 단백질이라고 하는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연구가 어떻게 확장이 돼서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를 통한 생명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아이디어들과 기술들이 어떻게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남은 1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화학을 전공으로 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는 방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로제타 폴드라고 부르는 방법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그리고 그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응용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결, 그리고 그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요소였는데요. 제가 있었던 미국의 이제 데이비 베이커 교수 연구실은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수학 전공한 사람, 물리 전공한 사람, 생물 전공한 사람, 화학 전공한 사람,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로지타 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의 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냥 인공지능을 잘하는 사람, 생물은 전혀 모르지만 인공지능 전문가인 사람과 인공지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생물만 아는 전문가를 모아놓고 너네 지금부터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 만들어봐 라고 하면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생물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쓰질 못해요.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연구를 좀 더 잘 흘러가게 하려면 제가 브릿징 피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서로 다른 두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생물학자의 언어를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의 언어로 바꿔주고 인공지능이 하는 사람의 언어를 생물학을 하는 사람의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연구자들의 협업이 중요해지는 앞으로의 시기에서 이런 브릿징 피플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이런 브릿징 피플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분야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무언가를 공부를 할 때 서로 다른 분야 사이에 유사점은 없는지 뭐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할 방법들은 없는지 그리고 항상 연결고리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인공지능을 갑자기 뛰어들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 들려주신 백민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 공학자 그리고 생물학자, 화학자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서로를 연결짓는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를 해보셨을 때 혹시 직접 느껴보신 엔지니어와 그리고 생물학자, 화학자 이런 다양한 직업의 과학자들 사이에 특징이나 차이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일단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엔지니어분들은 입력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그리고 내가 예측해야 한 값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생물학자분들은 저 이런 단백질은 왜 중요하고 이걸 왜 예측해야 되고 약간 왜 중요한지 왜 좀 더 초점을 맞춘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 두 분을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자 서로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생물 하시는 분이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열심히 설명을 하시죠. 근데 인공지능 하시는 분은 들으면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를 좀 더 궁금해하시고 생물이나 화학을 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둘을 딱 이렇게 연결지어줄 사람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생생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 질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단백질의 구조 중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는 무엇인가요? 만약 발견했다면 그 구조의 이름은 무엇인지 김민찬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첫 질문은 더 어려운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단백질 구조 중에 아마 가장 안정한,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안정한지는 잘 분해가 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단백질일 텐데 오히려 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보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단백질이 더 안정할 것 같아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원래 쓰임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사라져야 하는 단백질들이고, 단백질이 어느 딱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는 등 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그냥 일종의 소재로 사용되는 단백질이면 소재로 만들어놨던 게 갑자기 분해돼서 사라지면 안 되겠죠. 오래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단백질을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안정한 단백질을 찾기보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단백질이 더 안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최신 연구, 그런 관련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의 원리만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지금까지 찾은 정보들로 단백질의 구조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구조와 패턴이 있는지 김지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물리화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물리학과 화학의 원리로 언젠가는 모든 게 설명되길 정말 희망하고 있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제가 이제 진화 정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 단백질의 엄청나게 많은 서열, 2억 개의 서열과 20만 개 정도의 단백질의 구조, 그런 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 안에 서열과 구조 이렇게 사이에 숨어있는 어떤 연결 패턴들이 있는지,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예요. 얘가 왜 이런 예측을 해주는지 깊게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패턴이 정확히 있는지, 우리가 뭐 그걸 수식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게 빅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는 일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그런 복잡한 굉장히 연관성들을 이해를 하고 뭔가 예측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과학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또 인공지능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이 완료되면 그 구조에서 역할을 추론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이종원 님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뭐 제 발표의 강연의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백질의 그냥 3차원 구조, 단일 구조를 아는 것만으론 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구조에서 이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그 기능까지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이 평소에 어떤 단백질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누구랑 결합을 하는지, 심지어 단백질이 아니라 핵산이랑 결합을 하는지, 아니면 작은 유기분자랑 결합을 하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누구랑 어울려 다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파폴드, 로시타폴드 모두 단백질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DNA, RNA와 같은 또 다른 중요한 핵산 분자나 아니면 유기분자들과의 결합은 전혀 예측을 하질 못해요.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한 방법이 점점 더 개발이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생체 분자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생김새,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기능까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로제타 폴드라고 장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덧붙여 단백질 구조 예측이 인간 삶에 어떠한 효용을 가지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김정윤님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로제타 폴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일단 폴드라고 하는 붙임은 이름은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을 다른 말로 하면 단백질 접힘 현상에 대한 예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힘이라는 단어에서 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고요. 로제타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있었던 미국의 그 연구소에서 로제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전통적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로제타인 이유는 이게 로제타 스톤처럼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서로 다른 세 개의 고대 언어 사이에 이렇게 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대 언어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싶을 때 그 로제타 스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우리가 모르는 고대 언어가 어떻게 같은 의미를 가지는지를 비교해보고 그걸 통해 고대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로제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대체 이 단백질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단백질이라는 분자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측하는 그런 로제타 스톤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런 희망의 그런 기대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로제타 폴드라는 이름이 약간 이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이 앞으로 이 단백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미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되길 바라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네이밍 센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장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번쩍 들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가운데 라인부터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우선 뒤쪽에 지금 저랑 눈 마주친 안경 쓰신 분, 네. 손 들고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주세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짧게 자기소개 그리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장하진이라 합니다. 네. 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 혹시 이쪽으로 직업을 이쪽으로 직업을 트실 거를 예상하셨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뭘 다르게 하셨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앞으로 이 분야를 하게 될 줄 알았다면 어떤 걸 더 공부했을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물론 이제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다시 거의 15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 내가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다면 사실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수학 공부를 싫어한다고 안 하지 말고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일찍 시작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긴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뭐 저랑 별로 상관없는 세상의 얘기다. 그냥 뭐 배워놓으면 어딘가 쓸 데가 있겠지.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줄 알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면 좀 더 프로그래밍도 좀 더 배워보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래밍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할 때 결국 그 알고리즘 뒤에 숨어 있는 건 또 수학이거든요. 그런 수학에 대한 공부들을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놀랍게도 아까 1부에서도 우리가 수학과 프로그래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결국에 모든 과학이 이렇게 수학으로 연결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쪽에서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네, 우리 후레쉬 키고 질문 주신 검은색 마스크 끼고 계신 네, 여학생분 잠깐 네, 일어나주세요. 아니요, 뒤에. 네. 네, 잠깐 짧게 자기소개하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현재 불치병으로 알려진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의 발병 원인인 프리온의 구조 발견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와 만약 프리온 질병을 유발하는 프리온의 구조를 발견한다면 그 구조를 치료 혹은 신약 개발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어서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 네,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사실 이런 질문들을 이제 생명과학부에 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생명과학부에 오게 되니까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저에게 약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이제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사실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예측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은 구조를 이루지 않는 단백질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엉겨 붙어서 이제 이렇게 침전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애들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구조를 이루지 않고 굉장히 불안정한 분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구조를 알아내고 그걸 기반으로 신약을 설계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단백질입니다. 굉장히 제가 어렵다고 한 얘기가 저의 전문 분야를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질문이라서 좀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더 보편적인 이 단백질 세계의 문법을 연구하신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위쪽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한테 열심히 안녕 하고 손 들고 계신 목도리 하고 계신 저 학생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부산에서 온 18살 장준호입니다. 예, 제가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강연 시작하실 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언급하신 거 보고 제가 딱 든 생각이 있는데 이 인간의 수용체에 딱 맞는 단백질 구조를 찾아서 거기다가 미리 어떤 효소 같은 걸 주입해 놓으면 코로나 같은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요. 실제로 그게 제가 있었던 미국의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백질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단백질을 결합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단백질은 그게 사실 거기에 있는 이유는 다른 단백질과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라서 거기를 막아놓으면 그 단백질이 하는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단백질을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코에 뿌리는 이런 스프레이 있잖아요. 비염 있으신 분들은 아마 코에 이렇게 몇 번 스프레이를 뿌려보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안에 그 단백질을 넣어놓습니다. 그 코에 그 스프레이를 뿌리면 단백질이 우리 코 점막 안에 코팅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만약 숨을 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바이러스에 있는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사람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대신에 그 우리가 코에 이렇게 코팅을 해놨던 우리가 디자인해놓은 설계해놓은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들어오질 못하고 그냥 중화해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률을 떨어뜨려주는 그래서 마스크를 쓰기 힘든 뭔가 질환의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쓰기 힘든 환경에서도 그런 스프레이를 만듦으로써 코팅을 함으로써 뭔가 마스크 없이도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미래 같은 이야기인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이쪽에서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저기 목도리 흔들고 계신 여학생분 맞죠? 네, 일어나서 마이크 저, 네, 지금 핑크색, 주황색, 약간 붉은 마이크 목도리 하고 계신 분, 네, 고개 흔들고 계신 분, 네, 여기 본인 맞습니다, 본인. 네,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본인 맞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전달 받고 짧게 자기소개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고등학교 재학 중인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한다면 유전자 조작처럼 바이러스의 단백질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몸속의 단백질 구조가 바이러스와 결합되지 않는 형태로 단백질 조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일단은 단백질 조작을 하려면 조작을 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같은 그런 새로운 단백질이 또 필요한데요. 그런 걸 만드는 과정에도 이런 기술들이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가위로 쓰는 단백질들의 구조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 설계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 좀 더 효율이 좋은 유전자 가위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 몸 안에 뭐 지금은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바이러스에 안 걸리게 하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구조를 바꿨을 때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하는 방식이 뭔가 불치병이 있는데 아니면 난치병이 있는데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돌연변이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변이를 없애기 위해 유전자를 원래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치료법으로 유전자 가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이런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번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공개 강연에 함께해 주신 짧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취미로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항상 이 무대에서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6, 7년 만에 올라와 본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 단원의 한 명이 아니라 이 무대를 혼자 이렇게 꽉 채우는 경험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기도 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도 많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강연이라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너무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분들이 정말 앞으로 계속 우리 과학계를 이끌어갈 인재로 정말 계속 잘 성장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백민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